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잔디깎이 사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엔진오일 교체하는 방법하고 에어필터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에어필터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에어필터가 좌측이나 우측에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위치해 있는데 이거 뚜껑을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스펀지를 빼서 닦아줄 거예요. 에어필터 청소는 보통 25시간 사용한 후에 해주시면 되고요. 에어필터 교체는 한 시즌이 끝나면 아니면 300시간 사용한 후에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어필터 청소는 우선 물로 간단하게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신 후에 주방 세제나 핸드워시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기름기와 남아있는 오염 물질을 제거해 주는데 기름기가 잘 안 닦일 수 있으니까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닦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필터와 마찬가지로 커버도 물하고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 줍니다. 잘 닦아 준 에어필터는 물기를 말려 준 후에 끼워 줄 건데요. 이렇게 주방에서 사용하는 종이 행주를 이용해 가지고 한두 번 꾹꾹 짜주면은 물기가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더 빨리 말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엔진오일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우선은 기름통을 열어가지고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휘발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휘발유가 남아있으면은 랩이나 비닐을 씌워가지고 휘발유가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랩을 사용해서 막을 경우에는 한 겹으로 하면 너무 얇아서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두 겹이나 세 겹 접어가지고 막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로 엔진오일을 잘라내는 동안에 시동줄 손잡이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시동줄 손잡이를 잡아당겨서 뒤에다 걸어줍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점화 플러그 제거입니다. 엔진이 오작동되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하니까 점화 플러그는 안전상의 이유로 꼭 빼놓고 작업을 해주세요. 네 번째로 엔진오일 배출입니다. 엔진오일을 잘라줄 때는 잔디깎이 기계가 위쪽으로 직각으로 되게 세워주시면 되는데 에어필터 있는 방향이 하늘 위쪽을 향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빼낸 엔진오일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되고 빈통이나 병에 담아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엔진오일 채워넣기. 엔진오일은 지금 잔디깎이에 장착되어 있는 엔진하고 똑같은 엔진오일 그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를 구매를 했고요. 설명서를 찾아봐도 어떤 걸 넣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잔디깎이를 구매하신 곳에 한번 물어보면은 아마 거기서 알려줄 거예요. 엔진오일을 넣어줄 때는 엔진오일 뚜껑에 딥스틱이 달려있는데 이 딥스틱 끝쪽에 보면은 이렇게 점이나 아니면 표시된 두 군데가 있거든요. 여기 중간까지 묻어 나올 때까지 엔진오일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는 약간 예열을 해줘 가지고 엔진오일이 미지근할 때 교체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어필터에 오일 묻혀주기입니다. 아까 깨끗하게 닦아 가지고 말려놨던 에어필터에다가 엔진오일을 조금 묻혀 가지고 엔진오일이 골고루 스펀지에 필터에 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에어필터에 오일을 묻혀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퍼팩에다가 이 에어필터를 집어넣고 오일을 조금 따라가지고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은 손에 묻지도 않고 아주 간편하게 엔진 오일을 에어필터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아까 뽑았던 점화 플러그를 다시 결합해 줍니다. 여덟 번째로 잔디깎이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잔디깎이 엔진오일 교체하는 방법하고 에어필터 청소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식빵이는 다음번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